Hello. Hello. 여러분 안녕. 네, 반갑습니다. 3일간의 콘서트 잘 마무리하고 오늘 입국했어요. 근데 너무 일찍 와서 지금 거의 밤을 샜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. 자도 조금 잠들었다가 깨고 피곤은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만나고 와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사실 석탄 공연은 SM 가수분들이 뭐 정해진 시간에 많은 가수를 볼 수 있다라는 그 장점도 있습니다. 하지만 조금 아쉽죠. 뭔가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아쉽죠. 하지만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커버곡 준비했던 건 그런 이유는 없고 원래 작년에 제 솔로 콘서트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솔로 콘서트가 영상으로만 한 번밖에 하지 못했잖아요. 그래서 그때 신나는 노래를 하기가 좀 뻘쭘한 것 같았어요. 그때 당시에 딱 그 워너클락 분들의 그 음악을 좀 많이 듣는 시기라서 그래서 다른 노래를 했던 거고. 네. 그리고 오래전부터 사실은 제가 일본 쪽에다가 그분들 뭐 또 이제 다른 가수 일본 몇몇 아티스트 분들과 콜라보를 제안을 해달라고 계속 오랫동안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. 네. 근데 아무래도 좀 아이돌 가수라는 것 때문에 편견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다 보니 뭔가 저에게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오랜만에 또 팬분을 만나니까 보여드리기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겸사겸사 좋은 날이 있겠죠.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다행이고요. 이번에 마음에 드셨던 걸 보면 다음 또 노래가 약간의 부담이 있는데 그래도 이 맛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사실 저 이번에 할 때도 예전에 제가 이제 리믹스로 했던 노래 있잖아요. 그 노래가 많은 분들이 좀 반응이 좋으셔서 사실 이번에 그때만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뭐 해봤던 것도 사실이고 못하면 또 어때요? 다음에 또 더 좋으면 되는 거고 다음에 더 별로면 그 다음번에 더 좋으면 되는 거고 저 다른 나라 언어 잘 못해요. 아빠 니하오 아리가토우고자이마스 땡큐 올라 반가워요. 이거는 모자는 이거 이렇게 좀 주머니에서 만드는 제작 같이 해서 만드는 그래서 제작을 부탁을 했던 거죠. 네.
진짜. 싶었어 지금. 일본에서 뭐 하겠죠?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하지 않을까요? 네. 솔로 앨범 글쎄요. 뭐 준비는 계속 하고 있어요. 저는 제 마음은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서. 더 잘 만들고 싶어서 하게 되고 싶은 마음으로 왔어요. 다시 지금도 더 밀리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조급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번 앨범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잘 만들자가 아니라 갑자기 돈이 없으면 무슨 말이죠. 앨범 안 사셔도 돼요. 혹시나 그런 의미로 한 얘기라면 절대 전 강요하지 않습니다. 아무튼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앨범을 내는 거지 앨범을 사시라고 강요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. 부담 갖지 마시고 네. 음악을 듣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. 듣는 네. 아저씨 기분 나쁘게 자꾸 아저씨라고 그러는데 좋아진 거 봐.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네. 아 앨범을 예 네, 그쵸 뭔가 더 잘 만들고 싶어요. 좋은 음악만 네, 시간이 없어서 이번 좋은 음악 그냥 대충 해야지가 아니라 더 완벽하게 잘 하고 싶어요. 더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음악 물론 이제 그것도 제 강점이겠지만 제일 워밍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죠. 저는 제가 하는 무대들도 사실 어찌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 네 그거에 대한 공감이 있으시면 좋은 거고 없으시면 많은 거고 네 돈이 없으시면 안 사면 되는 거고 있으면 사주시면 감사한 거고 네, 그런 거 없나? 그렇죠, 슈퍼쇼 바로 있어요. 비행기 타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. 저 특히 이동 중에 잠을 잘 못 자는 편이라 디스크에는 어쨌든 잠을 못 자면 치명적이라서 지금 많이 우선 내일 치료 받고 해야죠. 하지만 그래도 이제 슈퍼쇼를 또 여러분 만나러 가니까 네. 아니 나는 사실 슈퍼쇼에서 요즘에 나온 음악 앨범으로 만든 앨범으로 낸 음악들을 하는 건 너무 좋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막 그러니까 멤버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악들이 있잖아요. 네,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네, 아 그게 이번 슈퍼쇼 때는 없어서 조금 아쉬워. 이게 혼자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컨셉적으로도 그렇고 진행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아 이번 조금 아쉬워요. 내 개인적으로 무대 갔을 때는 이게 좋다.
이란도 되게 가보고 싶어요. 네. 이란 도시가 테헤란 가보고 싶어요. 월스타일이요? 월스타일 지금 바꿔서 뭐예요? 저는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항상 했었잖아요. 그 컨셉에 맞춰서 예, 바꾸려고 하고 있고, 사실 저야말로 진짜 머리를 자르고 싶은 사람이겠죠?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예, 저는 변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앨범들로 인해서 변화를 지금 멈춰있는 상태고, 앨범이 그렇다고 뒤에 이제 앨범이 없으면 변화를 줄 수 있겠지만, 지금 당장 슈퍼주니어 앨범 뭐 하 버전 또 내야 되고, 제 솔로 앨범은 계속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, 지금 계속 고민이 많은 거죠. 새로운 컨셉과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, 이게 사실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솔로 앨범에 대한 이미지와 컨셉은 분명히 슈퍼주니어의 이미지와 컨셉과 너무나 반대일 것 같아서 사실은 걱정이 그에 좀 이 시기가 되게 근처일 것 같아서 뭔가 이어짐에 있어서 좀 불안스럽지 않은 머리를 하고 싶습니다. 네, 뭐 눈 보여주세요, 머리 짧게 잘라주세요, 길러주세요 이런 말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더더욱 이해를 해주시고, 그런 컨셉과 이미지적인 요소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먹는 것보다도 그 다음날 보여주는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 잘라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네,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. 아무튼 일에 좀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마음대로 한다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칠레 안녕. 남미 팬분들도 보고 싶네요. 남아메리카 엘프들.
고맙습니다.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거 잘 못하겠는데 말을 시작하면 길게는 할 수 있는데 계속 말하는 건 잘 못하겠거든요. 아무튼 이해해 주십시오. 저요? 뭐 별 생각 안 해요. 음악 들으면서 여러분 댓글 보겠죠. 날씨가 약간 좀 저 올 때 깜짝 놀랐어요. 자켓 입었어요. 이번 연도 여름 이제 지나고 나서 처음.
아무튼 이번 주, 다음 주 슈퍼쇼 있으니까 행복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남은 하루 너무 잘하시고 또 만나요.